안녕하세요. 저는 현대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에서 정치와법 조교를 맡고 있는 소수빈 조교라고 합니다. 이번에 약점 공략 특강이 개강이 되어서 다들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약점 공략 특강은 큐뱅크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한 평가원 문제를 수록해놓고 그리고 그 정답 선지가 0개에서 5개까지 있을 수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저만의 공부법을 잘 활용했었는데요. 제가 약점 공략 특강을 공부하면서 특히 정치화법 성적이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공부법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혹시 약점 공략 특강을 공부하면서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선지 노트입니다. 일명 빅데이터 노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뱅크 블랙라벨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함정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선지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그리고 분석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선지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 한 페이지를 딱 정해놓고 일단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냥 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단 하나라도 헷갈리는 진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구석이 있는 선지들은 모조리 다 형광펜을 칠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한 페이지가 끝나면 이제 형광펜 쳐져 있는 선지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거를 반꼬나 노트 뒷장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모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으로 직접 쓰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패드로 타이핑을 해서 다 모아놨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헷갈렸던 아니면 헷갈릴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선지들을 다 적어놨어요. 뭐 얘 이런 선지들은 X다. 이런 선지들은 뭐 X다. 그리고 옳게 고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도 다 적어놨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피고인 그리고 피의자 이 워딩을 잘못 봐가지고 틀린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다음부터는 이걸 꼭 잘 보자라고 적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꼭 선지가 아니더라도 정치어법에서는 나이 같은 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적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문제에 딸린 선지뿐만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뽑을 수 있는 것도 제가 다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그 문제의 제시문 내용에서 제가 뽑아낼 수 있었던 것들을 적어놓기도 했었는데요. 뭐 가비 을의 가방을 잡아당겨서 가비 을의 소문을 뿌리쳤다. 이게 자구 행위인가? 라고 했을 때 노노 아니다. 정당방위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도 했었고요. 이제 제가 실제로 전체 지문을 봐야 뭔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제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캡처를 해와서 이 아이패드 굿노트에 붙여넣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소개해드릴 공부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였던 선지노트, 그러니까 일명 빅데이터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큐뱅크 블랙라벨을 푸시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선지에 모두 다 형광펜을 치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아놓은 선지노트를 만드신 후에 이거를 심심할 때마다 아니면 뭐 밥 먹을 때마다 돌려보시면은 정치화법을 점점 마스터해 나가는 수준까지 도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나만의 모의고사입니다.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는 이미 퀄리티가 되게 좋은 평가원 문제를 들고 와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풀고 넘기기엔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번 풀고 난 후에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한 번 더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 힌트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던 제시문이 있는 문제들 너무 길어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제시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나만의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실제로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를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민법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아, 요 제시문 이거는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라고 생각이 든 문제들이 있으면은 바로 사진으로 찍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어도비 스캔 어플을 잘 활용해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정치와법 폴더에 들어가서 네, 이렇게 완전 새 템플릿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저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제시문들이 담긴 그리고 뭐 꼭 제시문이 아니더라도 좀 한 번에 판단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라면 다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지금은 제가 두 문제만 넣었지만 열 문제씩 아니면 뭐 스무 문제씩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 같이 그 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싹 푸시고 복습할 때 나만의 모의고사 만들었던 걸로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모의고사 푸는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약점 공략 특강 개강 기념 큐뱅크 블랙라벨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선지 노트 그리고 나만의 모의고사를 직접 만들어서 이미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 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 풀고 그리고 돌려보면서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모르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것들을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 것 같다 이번 기회로 점수를 올려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공부법을 한번 따라서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법 말씀드려봤고요. 약점 공략 특강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같이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안녕.